좋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옷에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며 왜 그들과 함께 먹냐고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당시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오실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하고 천국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바와 다른 행보를 이어간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에게 처음 세례를 줄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혀 예수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 자기네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천국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본 것이지요.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질문도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의 성각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종말적 회복을 바라는 그런 기다리는 맥락에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15절에서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혼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던 아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의미지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세리와 죄인, 제자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해서 계속 금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에는 신랑이 빼앗길 날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암시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율법과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눈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관리가 왔습니다. 마태에서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면 살아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시다가 가는 도중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지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야이로와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모습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왜 금식을 하냐고 따져 물었지만 야이로와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과 자신의 병을 고쳐줄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 및 서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아나게 할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또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불결하다는 이유로 격리를 당했기 때문이지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괴로움을 겪은 여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한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자신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둘은 모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는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나음을 얻고 능력을 얻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서 한시라도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딸의 생명이 촉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일초가 급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일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응급실에 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쩌면 정말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아마 야이로의 심정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곧장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딸을 만져주셔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시간이 지체내던 것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때마침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법,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대를 제대로 모르면 불안해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확실히 알면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야이로와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감에 힘써 모두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이 건축되어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